시민의 눈높이에서 건설 현장을 감시하는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이 올해 처음 도입됐는데요. 시민감리단이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현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현장에 경기 북부 김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하철 공사 현장을 찾은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균열은 없는지, 안전장비는 모두 갖췄는지 등을 꼼꼼히 살핍니다. 중점적으로 보려 했던 부분은 안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안전 개인 보호 착용이나 사용 이런 부분을 중점에 봤는데 경기도에서 안전 관리를 매우 잘하고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구조물을 품질에서 확인해 봤는데 뭐 균열도 없고 품질 관리 잘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은 시민들이 직접 건설 현장을 점검해 부조리와 부실 시공을 막고 공정한 건설 문화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시민의 눈으로 직접 건설공사 현장을 살펴봄으로써 부실 시공을 방지하는 한편, 경기도 내 건설공사 전반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민감리단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조례를 제정해 지난 7월 선발된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전문 자격과 관련 전공, 경력 등을 고려해 건축과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시공, 철도 분야 등총 20명의 단원이 선발됐습니다. 활동 임기는 2년으로 경기도와 소속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을 찾게 됩니다. 이곳은 하남 지하철역사 건설 현장입니다. 경기도 시민감리단은 올해 말까지 총 26곳의 건설 현장을 감리할 예정입니다. 경기지TV 김태희입니다.